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 친구와 우정을 쌓아 나가는 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친구를 사귈 때 어떤 분들은 많은 친구와 교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폭넓게 사귀려고 합니다. 친구가 많아서 때로 조금 바쁘게 돼도 괜찮습니다. 이에 비해 어떤 분들은 한두 명의 친구여도 깊이 있게 사귀는 것을 선호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일 수 있는 넉넉한 사귐을 좋아하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람의 선호도와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달라도 우리에게 친구가 있다라는 점에서는 모두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친구를 사귀려고 합니다. 많이 만나든 그렇지 않든 친구가 있으면 좋아서 그렇습니다. 좋은 친구가 있어서 인생이 풍요롭고 즐거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랜 친구와의 만남은 참 좋고 편안합니다. 함께할 수 있으니 심심하지 않고 어려울 때 힘이 되니 든든합니다. 즐거울 때 그 기쁨은 두 배 이상이 됩니다. 가고 싶은 곳에 함께 가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하면서 인생을 나눌 수 있으니 친구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좋은 친구와의 만남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초청의 말씀을 해 주시죠.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며 여기에 더해 친구 이야기를 추가해 주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말이죠. 목숨이야말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친구를 위해 버릴 때 그때가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좋은 친구와의 만남을 그리워하며 나의 좋은 친구는 어디에 있을까 주변을 살펴보기도 하는데요. 세상에서 이런 친구 만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복된 소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한 친구로 삼으면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진실한 친구가 되는 자격은 무엇일까 고민을 해봅니다. 스스로 자칭 친구라고 하는 것 말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진짜 친구, 진실한 친구는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가능할까 생각해 봅니다. 서로 사랑하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은 예수님의 친구 되는 것에 특별한 조건이나 배경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구 되는 조건을 물어보면서 그런 거 없다고 말씀을 드리니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개인의 배경이라든지 인맥이나 이런 거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친구할 수 있는 대상은 특정한 사람들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친구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여시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선을 긋듯이 명확하게 여기까지 뭐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습니다. 남자, 여자 상관없습니다. 피부색, 인종, 국가 다 달라도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마음을 열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하늘 그 자체여서 열린 문을 두셔서 모든 이들에게 친구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친구하자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슴 뛰는 예수님과의 우정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그런 걸까요?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요새는 예수님과 친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띄는 세상의 친구와 세상의 문화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나를 위해 죽는다고 의아해합니다. 잘 믿지를 못하고요. 싸나운 세상의 물결 속에서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살다 보니 그러면 나한테 원하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겠지, 그런 마음이 드나 봅니다. 항상 의심해라, 쉬지 말고 비판해라, 범사에 조심해라, 이러한 세상의 목소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뾰족하게 솟아있는 이런 방어막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차분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부담스럽고 원하는 것이 숨겨져 있는 그런 관계 아닙니다. 우리가 친구라고 할 때 모든 좋은 것이 우리 예수님에게 다 있습니다.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어려울 때, 슬플 때 용기와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한 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킬 뿐더러 변함없이 진실되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진실함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요, 보고 배울 수 있는 친구,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와의 만남을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세상을 위한 구세주,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지닌 이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친구 되는 것이 제일 좋은 친구 사귀는 겁니다. 예수님과 친구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 친구 되어주십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은 가까운 12명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다 나의 친구다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리라, 이렇게 초청하시면서 제자들이 따라왔습니다. 원대한 포부를 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려 했고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파격적으로 제자들에게 친구 사이를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귀히 여겨주셨고 그래서 진짜로 진실하게 친구로 삼아주시려고 초청해 주셨습니다. 갑작스럽기는 합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다니요.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고 잡으러 나온 가롯 유다에게도 친구여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이에게까지 이처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한번 친구가 되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사랑하시는가 놀라게 됩니다. 근데 혹시 이게 다른 단어이지 않을까 싶어서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여기 친구여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그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친구할 때 친구는 필로스라고 하는데 가롯유다를 향하여 불렀던 단어는 헤타이레라고 하는 다른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롯유다를 향하여서는 옳지 않은 종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그릇된 제자 이런 호칭으로 사용한 단어가 쓰인 겁니다.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친구하기를 거절하고 배반하여 뛰어나간 사람에게 우리는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비꼬는 말이 됩니다. 그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하나를 더 찾아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려고 하는구나. 책망의 의미가 있습니다. 친구여 라고 한국말로 번역은 되어 있으나 너는 이제 나의 친구가 아니다. 너는 나에게서 멀어져 가는구나. 나를 팔려고 왔느냐. 이런 식의 뉘앙스를 담아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친구를 하려면 예수님과 잘 지내야 합니다. 매우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포도나무 비유가 가리키고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뭔가 연결되어 있고 서로 통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과 친구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친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친구하기 싫다고 안 들어가고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그러면 친구 사이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친구였지만 그 관계는 깨어집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이제 확실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라면 예수님과 친구 계속하려면 이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예수님과의 친구 관계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열린 문을 두어서 여기 들어오면 너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 지속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답이 여기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친구하는 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친구할 수 있습니다. 나이도 학벌도 아무것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 문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뿐더러 예수님과 친구 되는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해야 됩니다. 친구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과 친구하는 것이 좋은 줄 알면서 사람들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친구 관계인데 무슨 명령을 지켜 행한다 그러고 그분의 법도를 지켜야 된다고 이런 말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기 친구 관계는 참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느낌도 들어갑니다. 주종의 관계 혹은 수직 관계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은 원래 근본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수직적인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이 기본 출발입니다. 원래 시작점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친구 삼아주신다고 자꾸 잊어버리는데, 예수님의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수직을 수평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이런 은혜가 있는데 가룟 유다는 이 친구 관계를 스스로 뛰어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가룟 유다는 똑똑하고 또 계산도 잘했던 사람이라 헌금 궤를 맡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죠.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보면서 그 저게 얼마인가를 바로 알아챘고, 저렇게 하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좋겠다라는 굉장히 빠른 현실적인 계산을 잘했습니다. 그랬나 봅니다. 계산이 되었나 봅니다. 예수님과 친구하는 것이 별로 안 좋겠다 느껴졌고 자신의 기대와 많이 달랐기 때문에 돌아섰나 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과 친구하려면 예수님을 향한 계산이 아니라 순종이 먼저라는 게 확실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가 보기에 앞뒤가 잘 안 맞고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을 친구가 보여도 무슨 분명한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속단하지 말고 친구를 향한 믿음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친구 사이에 신뢰가 있으므로 의심하지 않고 믿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우리도 틀어질 수 있고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고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기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든지 일단은 들어주고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모습의 필수적인 모습입니다. 이 단계를 지나가면 더 깊은 우정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친구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발전하면 예수님은 더 깊은 우정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15절 말씀, 오늘 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혹은 로마 사회에서는 종이라는 사람은 일종의 살아있는 도구였습니다. 살아있는 도구라는 것은 주인의 소유물이라는 겁니다. 소유물이어서 행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야 하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가혹한 형벌에도 반항할 수 없고, 만약 무거운 죄를 범했을 경우에 법적인 절차 없이 주인의 손에 처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종과 주인은 진정한 의미의 교제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주인이 종에게 잘해주고 종이 주인을 성심껏 섬겨도 넘어설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주인이 잘해준다고 이거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구라 하신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종이 아닙니다. 친구입니다. 친구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진실한 친구로 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받았던 비전, 사역의 방향, 장차 있어야 할 일, 십자가와 고난, 이런 것들을 숨김없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여시고 생각을 알리시고 장래의 계획과 목적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신뢰가 쌓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허물이 없는 관계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친구 관계가 깊어지면 예를 들어서 주님이 자꾸 우리에게 말을 거십니다. 뜻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물어보기도 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친한 친구 찾아가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벗이라고 친구라고 부르신 아브라함과 이렇게 깊은 관계로 나아가셨습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가까운 사이에서나 볼 수 있는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하실 때 내가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는가 이러면서 아브라함 찾아가셔서 계획을 미리 상의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너무 놀라가지고 하나님 잠깐만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멈춰 섰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있어서 머뭇거리다가 상대방의 생각을 확인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대화에 끼어들고 그랬습니다. 저기요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숫자를 물어보고 또 얘기하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랬다가 한 번 더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 이게 가능한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어떤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훌륭했던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적과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확실하게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갸우뚱갸우뚱 했습니다. 하가를 통하여서 여종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으려는 부인의 계획에 동의한 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에 쫓긴 삶입니다. 부인의 압력에 굴복하여 그분의 주장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친구를 기다려주십니다. 한참 헤매고 있는데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대화를 다시 시작하시는데 누가 더 어려운가 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과 얘기하는 것인데 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한마디 하면 바로 한마디 오고 서로 이해의 수준이 딱딱 맞아서 뭐가 합이 맞아야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인간들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기도했다가 쉬었다가 성경을 읽었다가 안 읽었다가 한참을 하나님을 안 만나기도 합니다. 친구 입장에서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이런 친구는 별로입니다.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깍쟁이 같은 친구를 주변에서 보는데 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별일 아니라고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대뜸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정말 신비합니다. 천지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십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냥 그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로 우리를 진실되게 대해주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친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번거롭고 눈에 밟히고 거슬리고 그런데도 우리와 친구해 주시니 정말 은혜입니다. 너무 신나는 거는요, 제일 신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심지어 세상 친구들이 한 명도 우리를 만나주지 않고 우리 편이 안 되어줄 때,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에게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를 해야 합니다. 신앙이란 우리에게 친구란 어떤 것인지 보여주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신앙을 우정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친구 따라 강남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의 일인데요. 그때 저는 마포 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 완공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 언제였는지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때 강남 지역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한다는 소리를 듣고 저의 친구가 대뜸, 친구야, 강남 가자. 거기 좋다더라. 그래서 제 손을 잡고 버스를 탔습니다. 굉장히 오래 타서 말죽거리, 그러니까 지금의 양재역 쪽에 내렸습니다. 무엇을 했는가 하면 별거 없어서 아이스크림 먹고 다시 버스 타고 왔습니다. 초등학생이 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모님께 말씀드릴 틈도 없이 친구 따라와서 굉장히 혼났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좋은 의미로 보았을 때 친구가 믿을만하다면, 신뢰가 두터운 친구라면 가자 그러면 갑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친구니까, 내 친구니까, 좋은 친구니까 하자고 하면 이거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냐면,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의 본을 예수님께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신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정의 차원에서도, 신앙의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우정을 최대치로 발휘해서 주님을 향한 신앙을 잘 지켜나가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신의를 지켜주십니다. 지금 요한복음 15장의 배경은요,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하루 앞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잠시 후에는 몇 시간 있다가 다 도망가고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시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친구라 초대하고 계십니다. 가장 마음에 울리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자신은 죽게 되는데 친구들 다 도망갈 건데 이 친구들 잘 되라고 진심으로 그들에게 잘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주님이 마주하신 어쩌면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친구를 위하여 최고와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친구 좋다는 게 뭡니까? 우리를 좋은 친구로 맞아주시는 예수님께 우리도 좋은 친구로 남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신의도 지키고 우정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구로 주님께 참 좋은 사랑과 우정을 받았던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또 끝까지 남아서 살았던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이라 그런지 친구 따라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갔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우정을 지킨 사람들이 되어 순교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친구들 천국에서 만났을 때 무슨 말씀 하셨을까요? 니네 왜 그랬니?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친구들아. 예, 점점점. 자신이 먼저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친구들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자신들을 진심으로 친구 삼아주신 분을 위하여 죽음으로 신의를 지켰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다 죽자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됩니다. 살아서 생명의 아름다움을 지켜내야 됩니다. 다만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보자는 마음을 진하게 가져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친구 되신 주님 위하여 살아가며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며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친구 되어 주와 동행하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살아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사람들이 힘을 얻는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친구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